이 문제 가야가 어려워하는 건데 가야 나 없어서 숙제 못하고 울고 있으면 어쩌지? 이쁜아, 할머니 시장 갈 건데 같이 갈래? 전 숙제부터 할게요. 차 조심하시고요. 아유, 이쁜 손녀. 뽀뽀. 기분 좋고? 할머니, 번개 같은 속도로 휙 다녀오마. 아참, 혹시라도 누가 벨 누르면 아무도 없는 척해, 알았지? 택배 아저씨면 문 앞에 두고 가세요, 이러고. 걱정 마세요, 저 여기 아니에요. 아유, 아유, 이쁜 내 손녀. 어디 갔다 이제 왔노? 안녕하세요. 어? 아직 가방 안 썼어? 네? 무슨 가방이요? 오늘 가야랑 엄마랑 가족여행 가려고 너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할머니가 깜빡하셨나 보다. 할머니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요? 요 앞에서 할머니 만났다니까? 너 데리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하셨어. 진짜요? 안 그러면 내가 이 집 할머니 시장 가는 거 어떻게 알아? 그렇지? 네. 어서 가자. 가야 기다려. 빨리 안 가면 울보쟁이 가야 또 떼쓰고 울지도 몰라. 할머니 시장 다녀오시는 것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? 무슨 소리? 가야가 너 기다리느라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. 지갑도 없이 장바구니만 챙겨가지고 원 이쁜 손녀 보느라 정신이 쏙 빠졌지 내가. 저거 홍지원이 차 아니야?